안녕 토요일 친구들, 오늘 할 게임은 상어잡기 로블록스 게임이고요. 오, 저 멀리서 상어를 잡을 거예요. 오, 여기 바닥이 뚫려 있는데 떨어지기 전에 올라가요. 오늘 이쪽에 친구들이 많죠? 삼촌이랑 같이 상어를 잡을 친구들이에요. 여기서 팀원을 뽑아야 되는데 누구랑 하지? 여기 노란색 옷 멋있긴 한데 이 친구는 여기서 상어가 뽑히나 봐요. 이 중에서 한 명이 삼촌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상어를 잡으러 갈까? 배는 어떤 걸로? 이게 제일 멋지죠? 근데 다른 배도, 돛단배도 재밌을 것 같고, 옆에 하얀색 배랑 오리배도 재밌을 것 같고, 어떤 걸 하지? 그래요, 삼촌은 처음에 마음에 든 이 배로 출발! 상어 잡으러 가는 건가? 깜짝이야, 뭐야 쟤? 이제 상어 잡나 봐요. 일단은 여기 조종석에 앉아야겠죠? 이제 배도 운전하고 재밌겠다. 고고! 오, 저기서 상어가 나왔어요. 저 상어를 잡으면 되는구나. 자, 어디 있니 상어야? 어디 있니? 어디 있니? 잡으러 간단다. 뭐지? 저기 상어다. 상어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돼. 안 돼! 삼촌이 벌써 죽었네요. 저쪽에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싸우나 볼까? 오, 상어 막 뛰어다니는데요? 이 친구도 죽었나봐요. 너도 같이 구경하자. 자, 상어는 어디 있을까? 잘 안 보이는데, 저거는 뭐지? 뭐가 이렇게 날아다니네요? 저 배는 되게 빠르다. 삼촌도 저런 배로 할걸. 싸우고 있는 거 저기 상어다! 그림자 보여요, 친구들? 갑자기 사라졌어. 저 상어를 잡았어야 됐는데, 삼촌이 제일, 우와, 어떻게 배를 막 점프점프 시키는데요? 안 보인다. 일단 이 안을 한번 둘러보고, 저 뒤쪽에도 문이 있으니까 저기로 한번 가볼까요? 저기로 가면 상어가 잘 보이려나? 높은 데서 옆으로. 이쪽에는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이건 뭐지? 이건 포세이돈인가봐요. 삼지창을 든 포세이돈! 배가 가고 있고, 근데 상어는 어디 있는 것 같지? 자, 다시 반대편으로. 너는 왜 여기 숨어있어? 창피해서 그러니? 일찍 죽어서 창피한가봐요. 삼촌도 일찍 죽었는데, 삼촌보다 일찍 죽었나? 여기 튜브에 잠깐 누워서 편하게 구경할까? 안녕 친구들, 삼촌은 편하게 구경하고 있어요. 자, 나와서 이쪽으로 가면 여기 풀가사리 밟아보고, 비누방울도 터뜨려지지 않네요. 근데 저쪽에 보니까 뭔가 이렇게 통통 튀는데? 살아남은 친구인가? 여태까지 잘 살아남아 있네요. 배도 부서졌는 것 같은데? 근데 상어가 막 공격하네요? 어디 갔지? 잡아먹혔나봐요. 저 상어가 유난히 강한 것 같아요. 저 강한 상어를 어떻게 잡아야 되지? 역시 배는 좋은 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배가 강해 보이는데? 이빨이 460개? 삼촌은 400개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이빨을 더 모아야겠죠? 어떻게 모으지? 다음 게임에서 상어를 잡으면 이빨을 많이 주려나? 더블 샤크? 이번엔 상어가 두 마리인가봐요!
한 마리도 힘들었는데 두 마리씩이나? 삼촌이 이빨이 없어서 못 샀으니까 아직까지는 가지고 있는 배로. 이번엔 어떤 배로 하지? 이거는 아까 안 해봤으니까 이걸로 해볼까? 아니면 오리배? 그래도 이걸로 한번 결정! 이번엔 꼭 잡고 말겠어! 오! 이 배도 타고 보니까 되게 좋아 보이는데요? 우와. 일단 여기 앉아서 운전. 상어가 또 나왔다. 자, 이번에는 꼭 잡아야지. 자, 출발! 붕! 미안. 저쪽에 한번 가볼까요? 상어가 어디 있을까? 아까처럼 갑자기 나오진 않겠죠? 삼촌 좀 여유롭게 구경 좀 하고 싶은데. 천천히 나와라 제발. 아직까진 음악이 안 바뀌었으니까 이 주변엔 없나봐요. 자, 여긴 등대도 있고 빨간색, 하얀색, 줄무늬 등대. 저쪽에 벌써 배가 부서진 잔해들이 있어요. 저기 친구들 두 명이 살아있는 것 같으니까 삼촌이 가서 구해줘야지. 자, 붕. 친구들 빨리 타라고. 자, 잘 못 올라오네. 자, 둘 다 올라왔다. 그럼 출발. 야, 너는 너무 높이 올라갔는데. 야, 잘 잡아야지. 일로와. 어디가? 쟤는 계속 날아다니네요. 자, 이 친구들은 무슨 무기를 들고 있을까? 삼촌이 가진 무기보다 좀 더 강해 보이는데. 없어졌다. 내가 잘 잡으라고 했잖아. 일단은 상어를 찾아야 되는데. 저기 방금 꼬리 보이지 않았어요? 지느러미가 살짝 보였던 것 같은데. 저기 있다. 자, 상어 잡으러 갑시다. 두 마리. 두 마리가 몰려 있으면 걱정되는데. 자, 열심히 총을 한번 쏴서 잡아볼게요. 자, 이걸로 재장전하고. 자, 빵빵빵빵! 삼촌에게 동료도 생겼겠다. 한번 가볼까요? 자, 상어 잡으러 가자! 근데 상어야, 지금 내가 상어 너를 잡으려는 게 아니라 뒤로. 어디 갔지? 아직 음악이 나오니까 삼촌이 일단은 도망가야겠어요. 자, 멀리. 안 쫓아오나? 다시 음악이 나오는데? 상어야, 삼촌이 잘못했으니까 조금만 봐주면 안 될까? 이번 한 번만 봐주면은 삼촌이 참 착하게 잘할게. 상어야, 토이를 삼촌 알지? 상어야! 삼촌이 여기서 이렇게 죽네요. 아직 살아있네. 근데 배가 침몰하고 있어요. 여기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끼었나? 왜 안 나와지지? 자, 됐다. 상어가 바로 가까이 있으니까 삼촌이 빨리 육지로 도망. 자, 이렇게 점프 뛰어서. 상어가 쫓아온다. 내 다리 하나 물어갔어요. 내 다리. 빨리 도망가야 돼. 삼촌 다리를 몽땅 가져갔어요. 어떡하지? 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다리가 없어서 육지로 올라갈 수가 없나 봐요. 친구들, 어떡하죠? 삼촌 좀 도와줄 수 없어요? 빨리 육지로 올라가게. 삼촌 좀, 상어가 또 왔어. 자, 상어야, 좀 저리 좀 가줄래? 삼촌 좀 살려줘. 아까 다리 두 개 다 가져갔잖아. 안 돼. 먹지마. 다행이다. 시간이 다 돼서 상어가 저 멀리 갔네요. 살았다. 살아나니까 다리도 다시 두 개 다 생겼네요. 다행이다. 아까는 초반에 죽었지만 이번엔 끝까지 살아남았어요.
상어 이빨도 20개나 더 얻었고요. 아, 어떻게 하면 상어를 잡을 수 있을까요? 신이시여, 저에게 상어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빨리요, 빨리. 신님? 자, 저 넓은 바다에서 상어를 어떻게 잡으면 될까요? 이봐, 친구들, 너희들은 좀 알고 있니? 어? 이 친구는 무더운가? 얼굴이 되게 특이하게 생겼는데요? 이번엔 또 어떤 강한 상어가 나오려나? 이번엔 꼭 잡고 싶은데. 삼촌이 오늘 게임하면서 상어를 한 마리 꼭 잡을 거예요. 자, 화이팅! 화이팅! 친구들도 화이팅 해줄 거죠? 자, 이번엔 어떤 상어가 나올까? 자, 일단은 배를 골라야겠죠? 이번엔 어떤 배로 할까? 자, 이걸로. 아까 앞에는 좋은 배들을 골랐더니 상어들이 좋은 배를 먼저 공격했던 것 같아요. 그쵸? 이번에 이 나룻배를 고르면은 상어가 좀 봐주지 않을까요? 공격하러 왔다가 불쌍하니까 다음에 공격해야지 하고 지나가겠죠? 자, 그럼 상어 잡으러 가보실까? 이건 조정을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서서 하면 되나? 이거는 다른 배보다 시야가 좋은데요? 상어 나왔다! 자, 저 상어는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을까? 자, 일단은 상어를 찾아서. 상어야, 어디 있니? 상어야? 상어야! 나타나야지! 아직까지는 음악이 되게 평온해요. 아직 상어가 멀리 있다는 거겠죠? 자기 배 좋다고 삼촌 배를 막 치고 가네요. 나도 저 배 탔었나? 그래도 저기 있다! 상어, 저기 있다! 벌써 한 배를 침몰시켰어요. 자, 이쪽으로 오기 전에 위험했다. 다행이다. 역시 좋은 배 먼저 공격하는 게 맞나 봐요. 삼촌 배는 조금 봐준 것 같기도 하고. 자, 이 타이밍에 삼촌은 계속 공격을 해야겠죠? 이쪽으로 오는 건가? 아니면 좋은 배부터 역시 좋은 배부터 공격하나 봐요. 삼촌을 봐줬어요. 근데 저 배를 저렇게 무참히 계속 삼촌은 공격하고. 역시 좋은 배를 안 탄 게 정답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자신만만하게 상어를 공격하러 가보실까요? 상어를 잡으러 바다로 갈까나? 저기 등대 옆에 있다. 자, 빠르게 가고 싶은데 돛단배다 보니까 좀 확실히 느리네요. 아까 그 좋은 배들이 부럽긴 한데 상어가 공격을 안 하니까 일단은 이 돛단배로. 상어 어딨니? 저기 상어다. 자, 공격 빵빵빵. 자, 재장전하고 다시 공격. 상어가 삼촌을 공격 안 하니까 마음 편하게 공격할 수 있네요. 자, 재장전하고. 자, 상어 있는 쪽으로 운전. 우와, 진짜 높이 뛰네. 자, 다시 총으로 빵빵빵빵빵빵 재장전하고. 아까보단 상어 잡는 게 수월한 것 같은데요? 저기 또 배 공격당했네. 삼촌만 살고 다른 배들은 다 공격당하는 것 같아요. 저기 누구 살아있는 사람은 없나? 살아있으면 삼촌이 가서 구해줘야 되는데. 일단은 상어가 저쪽에 있으니까 상어부터 잡아볼게요. 근데 좀 가까이 가고 싶은데. 달이 떴다. 밤이에요. 밤 되니까 더 무서운데. 상어가 어디 있는지도
잘 안 보여요. 이래서 상어를 잡을 수나 있으려나? 상어야 어딨니? 상어야? 저건가? 상어인데? 그래도 삼촌은 수영할 수 있죠? 근데 삼촌 나룻배가 산산조각이 났네요. 여기 올라가서 총으로 빵빵빵빵빵. 위에 체력 따는 거 보여요? 엄청 많이 달았어요. 이러다 정말 상어 잡을 수도 있겠는데? 자, 삼촌은 수영해서 열심히 총을 빵빵. 또 한 배가 당했다. 자, 빨리 상어 있는 쪽으로. 근데 확실히 배가 없으니까 삼촌이 너무 느려요. 답답해. 배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삼촌한테 오는 게 아니네요, 다행히. 그냥 지나갔다. 삼촌 공격하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뭐지? 그냥 어디 있는지 찾는 건가? 왠지 상어가 삼촌도 어디 있는지 못 보는 것 같죠? 밤이라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자, 삼촌은 몰래 뒤에서 공격 공격! 안 보인다. 빨리 상어를 찾아야 되는데 너무 느려요. 이 수영 실력으로는 너무 느린데. 저 배가 날 태워줬으면 좋겠는데? 여기에요, 여기! 세워졌다. 자, 삼촌도 저 배 타고 상어 잡으러 갑시다! 자, 올라가고. 왜 다 없어졌... 이겼어요! 이번에도 이빨 20개 획득! 살아남았다. 아쉽게 상어는 못 잡았지만 그래도 삼촌은 살아남았어요. 문제가 총이 문제인가? 총이 너무 약한가? 그럼 일단은 총을 삼촌이 미리 사놓은 걸로. 자, 이걸로 장착하고 한번 이걸로 상어를 잡아볼게요. 이번에는 안 해본 오리배! 오리배도 왠지 상어가 공격 안 하겠죠? 근데 너무 귀엽게 생겼네요. 깍깍깍깍. 상어가 나온다. 자, 이번엔 꼭 상어를 잡아보자고요. 기관총으로. 상어야 어딨니? 삼촌이 이번에 너 잡으려고 총도 저깄다. 자, 저쪽으로 가볼까요? 총도 바꿨는데 이번엔 꼭 잡을 수 있을 거야. 자, 빵야 빵야. 우와, 이번엔 30발이나 되네요. 재장전하고. 상어가 쫓아오는데 열심히 쏘면은. 근데 맞고 있는 거 맞나? 자, 열심히 쏘면은. 피다는 게 잘 안 보이는데. 자, 다시 재장전하고. 자, 좀 가까이 가야 되나? 아까보다 총알은 많은데 피가 잘 안 다는 것 같은데요. 뭐지? 그새 누가 공격당했나? 총을 바꿨어도 역시 상어는 무섭네요. 저 멀리 있네. 자, 조금만 더 가까이 가서 공격! 한번 다시 재장전하고. 근데 이번엔 상어가 되게 평화적인가 봐요. 공격을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아니네요. 삼촌이 착각이었네요. 배 두 개를 순식간에 부셔버렸어요. 자, 삼촌 거는 아직은. 여기 친구 있다. 친구 한 명 태워서 같이. 어디 가니? 잘 잡고 있어야지. 자, 다시 상어를 쫓아서 공격. 이번에 총 바꾼 게 30발이라서 총알이 많긴 한데 잘 안 맞는 것 같죠? 근데 저 상어 어디 걸렸나? 이때다! 이때가 기회죠? 자, 총알을 재장전하고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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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걸렸나 본데? 왜 가만히 있지? 자, 공격하고 총알을 마구마구 쏴라! 쏴라 쏴라 쏴라! 옆에도 쏘고 있네요? 뭐야? 왜 사라졌지? 렉인가? 저기 있다! 이번엔 상어가 색깔이 조금 바뀌었는데?
회색 상어 흰색인가? 자 그래도 공격 공격 공격. 어 배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어요. 어 뭐야 색깔이 갑자기 바뀌었네. 어 오 되게 천천히 부서지는데요. 슬로우 비디오 같아요. 자 삼촌은 계속 공격하고. 우와 신기하게 부서지네. 어 시간 다 됐다. 우와 이번에도 삼촌 살아남았어요. 이빨도 20개 더 얻었다. 드디어 460개가 됐어요. 아까 삼촌이 봤던 배가 있었죠? 드디어 그 배를 탈 수 있겠네요. 자 사고 후 내 거다. 그리고 총도 아까 처음 총이 더 좋았던 것 같죠? 어 그 총으로 바꿔주고 자 이번엔 꼭 상어를 잡아보자고요. 와 바뀐 배 보니까 기분이 새로운데요. 이 배는 얼마나 빠를까. 아 이번에도 상어가 저기서 나오네요. 자 배를 운전해서 오! 오! 아까보다 확실히 빠른 것 같은데요. 자 이제 상어를 찾아서 어? 뭐지? 오 저건 뭔데 저렇게 빠르죠? 아, 뭔가 더 갖고 싶어지는데. 어? 오리배인데? 오리배인데 되게 빠르네요. 아까 삼촌이 탔을 때는 저렇게 안 빨랐잖아요 그쵸? 아, 뭔가 이상한데? 자 이번엔 상어를 꼭 잡아. 어? 저건가? 어 아니네. 어 상어가 이번엔 상어가 숨어서 잘 안 나오네요. 어? 어 뭐야 갑자기 밑에 있어. 어 깜짝이야. 자 공격. 어? 어 왜 가만히 있지? 어? 상어가 이상하지 않았어요? 가만히 공격도 안 하고. 어 그새 어디로 사라졌네. 어 어디 있니 상어야? 어 상어 빨리 찾아야 되는데? 어? 어 옆에 친구들은 어디로 총을 많이 쏘고 있는데 삼촌은 안 보여서 총을 못 쏘고 있어요. 어? 어? 어 저건가? 어? 잡았다! 상어 잡았어요! 우와 되게 빨리 잡았는데? 어 근데 조금 이상한 게 삼촌은 뭐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벌써 상어를 잡았네. 어 그래도 삼촌이 생각해보면은 총을 많이 쐈어요. 상어도 많이 맞추고 그러니까 도움이 됐겠죠? 어 이대로 끝내긴 아쉬우니까 이번엔 삼촌이 꼭 상어를 잡아볼게요. 자 준비하시고 시작! 자 상어가 나왔으니까 이제 삼촌은 상어를 찾아서 공격해야죠. 자 어딨니 상어야 어딨니 상어야. 이번엔 삼촌이 꼭 너를 잡고 말 거야. 어 저깄다. 자 총으로 빵이야 빵이야 쏘고 자 상어야 덤벼라 덤벼. 이 삼촌이 오늘 날 꼭 잡고 말 거야. 자 공격 공격.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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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 아, 삼촌이 열심히 상어를 공격하긴 했는데 아, 금방 잡아먹혔네요. 상어는 정말 무서운 동물인 것 같아요. 친구들, 오늘 삼촌이랑 상어 잡기 게임 재밌었나요? 친구들도 재밌으니까 한번 해봐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